무조건 끌고 와. 강남병원 특실 예약도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24시간 옆에 있고. 네, 알겠습니다. 회장님 분부십니다. 나요. 마! 나요! 마! 좀 제발! 나는 나왔죠! 아이씨! 마! 나 못 가! 나 못 가! 제발! 제발! 아! 해물탕이요. 4인분 드려요? 아니요. 난 생각 없어요. 얹을 것 같아. 먹어야 돼요. 국물이라도. 3인분만 해요. 예, 알겠습니다. 빈소 차리지 말라고 했는데. 어떻게 그래요? 차리지 말아주세요. 아가씨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. 유언이잖아요. 저 새끼가 하는 대로 맡기고. 야야한테 우울증 뭐 느낀 거 있으세요? 활짝 웃고 밝진 않았지. 나단이 때문에 그러려니. 내 생각엔 그렇게 썼지만 우울증 아니에요. 딴 이유 같아요. 낳은 엄마가 자식 몰라? 아니야. 돈 문제 시달린 것도 없죠? 그럼 나단이 남긴 거 그대로 있어. 결혼 허락하진 않는데. 이번에 있는 동안 장 회장님만 다녀갔어. 야야 하루 그댁 할머니 문 여사 만나고 들어왔는데 아무 얘기도 없었고. 결혼 준비로 만났으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. 확인해 봐야 돼. 먹고 난 올라갈 거야. 지아도 혼자 있고.